아무것도 모르잖아. 네. 뭐 해본 적도 없고 뭐 물론 조각은 좀 했었겠지만. 네. 근데 아, 드시다 보니까 어 그거를 아주 원래는 어려운 영역이었는데 그것도 원투쓰리라는 그 사이트가 있더라고. 1, 2, 3. 네. 거기에서 이렇게 3D를 아주 쉽게 가르쳐 주는 강사들이. 그러니까 외국 사이트 거도 있고 우리 한국 사람이 하는 것도 한 두 개 정도 있고 이러더라고. 그거를 이제 이렇게 물론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근데 그 어떤 그 어떻게 하면은 그 뭐 툴을 어떻게 응용하는지에 대한 것까지는 이제 보니까 있더라고. 그리고 결국은 그 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야지 그 툴을 모르면 이제 뭐 다른 것도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.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느낀 게 이제 먼저 이제 뭐 좀 하려면 뭐 어떤 걸 봐야 되는지부터 알아야 되더라고. 그러니까 좋은 소재, 좋은 그 뭐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요런 데를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. 네. 그게 이렇게 아 뭐 먼저더라고.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그래도 맨날 옆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잖아 이렇게. 네. 얘기도 할 수도 있고. 너도 상당히 좋은 조건인 거지. 네. 하고 선생님 싶어. 항상 계시니까. 그러니까 하고 싶다면. 근데 이제 좀 시간적으로 좀 너무 그 일이 많으니까. 물론 그거를 이제 풀라고 뭐 할 수도 있는 거지, 그지? 풀기 위해서. 네. 너무 좀 이렇게 일이 많다 보면 좀 여유로운 휴식을 취해야 할 때. 취미. 그렇지. 그런 게 이제 취미의 어떤 맛일 수가 있지. 그래도 이게 딱 그림을 그린다는 게 엄청 재밌더라고요. 그러니까 산 밑에였는데 도토리묵 먹으면서. 아 도토리묵. 아 산채. 난 또 도토리 먹었다는 얘기네. 도토리묵이랑. 아 산채에서. 네 도토리묵이랑 막걸리 딱 시켜놓고. 그림 조그만 거 펴놓고. 그래 그래. 근데 나도 최근에 지금 그 스케치북을 나한테 줘갖고 내가 최근에 그거 가지고 놀다 보니까. 네. 떠나고 싶더라고. 유럽 쪽으로. 유럽은 막 그 박물관 가면은 거기 앉아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. 몇 시간씩. 그러니까. 이젤 펴놓고 유화하는 사람도 봤고요. 그렇게 좀. 작품 앞에서. 그렇게 명화들을 좀 이제 그 시대로 뭐 그 시대로 가는 거잖아. 네. 그 시대에 가서 이제 그 작가 그 사람은 어떤 느낌으로 이제 이 작품을 했을까에 대한 거를 이제 이렇게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그죠 좋은 그 교육과 문화가 있다는 거겠지. 학생 애들도 앉아서 계속 스케치하고 있고. 박물관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린애들한테도 그런 게 다 열려 있고, 근데 우선권이 주어져 있고 그러더라고.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어떤 노란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둠을 좀 톤을 그리는 거니까. 이건 노란색 안 해도 돼. 그냥 이렇게 어떤 이 분위기로서 이게 연출,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요거에 대한 느낌에 대한 연출을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라면 이 그림에서야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은 웬만큼 이제 된다는 거죠. 네. 나름의. 그러니까 약간만 좀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나가는 거. 어디서 나와갖고, 어디서 어떻게 양감이 느껴질 수 있는지. 이런 것들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도
그려놓고 좀 더 센 거를 이제 이렇게 맨지면서 좀 더 다듬어지기도 하고 뭐 또 다른 톤을 또 만져보기도 하고 그리고 외곽 정리도 깔끔하게 좀 다듬어 보기도 하고 그래갖고 또 이쪽에 이제 약간 녹색이 비쳤다면 녹색을 또 이제 비친 느낌을 이제 좀 여기다가도 좀 적절하게 내주고 이쪽에다가도 좀 적절하게 내주면서 이제 이렇게 아마 여기만 가는 게 아니라 뭐 여기도 갈 수도 있고 뭐 이쪽 요 밑도 갈 수도 있고 그런 건 그런 거,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거 그래놓고 이제 여기서 뭐 또 다른 거를로 약간 노란색을 뭐 좀만 넣어보지 뭐 그냥 그냥 노랑 구전자 그리는데 노란색 안 논다고 또 뭐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 노란색이 들어갈 자리는 이제 요 앞동네 이런 반짝이 있고 질문 나올라왔는데요 초벌인데 물종이 너무 많으면 괜찮은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물동으로서 어떤 훨씬 자연스러운 수채화의 특징이 그 물동들에 대한 느낌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물동을 너무 또 이렇게 막 닦고 비비고 막 이래버리면 안 되고 그대로 좀 말려줄 수 있어야지 이제 말린 상황에서 딱 하면 아주 자연스러운 맛으로서 오 그냥 아, 물맛 좋다 이러는 게 물동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물맛이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네. 예, 어떤 물동의 어떤 그 자연스러움으로 인해서 수채화의 어떤 또 다른 느낌이 있다는 거를 이제 그래갖고 앞쪽만 이렇게 이제 노란 길을 줘놓고 그 나머지 쪽은 이렇게 푸는 거죠 이렇게 이쪽도 이것도 좀 뒤로 가면 약간 울트라성 채도를 좀 떨겨서 또 창 밀어버리고 그런 데도 이렇게 이런 또 그늘진 자리니까 색깔을 좀 떨겨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색깔과 멀어지는 색의 어떤 자연스러움을 이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그런 게 된다면 노란색을 막 다 노란색만 막 발라갖고 앉았고 막 이래 버리면 그 느낌은 안 날 거고요 이렇게 좀 일부러 채도를 떨기는 좀이라도 멀어진다면 또 다가온다면 또 채도를 올려서 또 한두 번에 안 되면 몇 번씩 더 그쪽 자리를 또 이제 밀도까지도 얹어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도 중요하고요. 근데 그거 뭐고 더 중요한 거는 뭐야 그 양감인 거죠 이제. 양감이 이제 자연스럽게 드러나 있으면 뭐 이 노랑 느낌이 어떻게 나 있던 좀 더 자연스럽게 이제 연출이 되는 거죠. 터치를 쌓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또 특징들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이제 힘을 실어야 될
그런 애들을 이제 슬슬 조금씩 블랙을 이제 좀 적절하게 만들어서 이제 좀 블랙이 들어갈 자리들을 이제 파워를 주는 타이밍이 이제 다가왔어요. 이쪽이 이제 이 동네가 이제 제일 튀어나온 동네라서 주변이 어떻게 비쳐 있는 느낌이 이제 보인다든가 밑에 체크가 보인다든가 뭐 어떤 천장이 보인다든가 그거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 앞쪽을 좀 포인트를 좀 줘서 딱 들어가게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이런 포인트 자리들 주둥아리 쪽이라든가 아니면 또 원통에서는 앞쪽 요런 앞쪽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쪽이에요. 요런 쪽을 요 여기 어떤 요 뚜껑이 아니라 요 손잡이 그 받침이라 그래야 되나 꼬리에라 그래야 되나 요런 것들도 그렇고 뭐 뚜껑이라 요 나사 자리라든가 요런 애들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면 다가오는 자리들이에요. 그리고 여기 몸통에서도 뭐 여기 뭐 이렇게 반짝이가 있다든가 뭐 이렇게 뭐 형광등 불빛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이 배경에서 뭐 뭐가 사과가 비치고 뭐 저 뒤에 뭐 누가 보인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표현도 여기서 해야 할 그런 것들 여기서도 이렇게 좀 손잡이 쪽과 이런 쪽을 좀 더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만져주고 요 몸통 요쪽도 좀 이렇게 반짝이라든가 그런 걸 이렇게 다가오는 쪽들에 대한 안배가 이제 그만큼 있어줘야 되는 뭐 개나 소나 다 그려야 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딱 엑기스 있는 부분들 그런 데를 이렇게 맨져준다면 여기서도 요 앞쪽 여기 이런 데 여기서도 여기 딴 데도 많지만 요런 데를 이렇게 딱 집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만 있다면 한다면 그렇게 이렇게 어떤 소묘적인 측면으로는 이렇게 어렵지가 않은 그런 느낌을 이제 느낄 수 있다는 거죠. 이게. 그래서 이제 빛에 대한 어떤 연출을 함에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거. 갈색도 그렇고 이런 색깔들을 또 약간 노란색에는 약간 좀 올리브 그린 쪽이라서 샷그린이 약간 들어가도 괜찮아요. 갈색과 그런 느낌이 좀 약간 가미돼야지 좀 노란색의 자연스러운 질감이 이 알루미늄 질감, 이 주전자 질감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좀 같이 쓰시면서 반짝이 느낌이든지
10분 조금 더, 한 15분 정도 남았습니다. 너 언제든지 끝나면 돼. 뭐 어떤 완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수채화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적인 이해도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상당히 그 뭐 이렇게 할 게 많은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빨리 그릴 수 있는 어떤 요건들에 대한 중요한 거는 이제 톤을 맞춰주는 거, 대상에 대한 양감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,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돼야지 이제 자기만의 어떤 조금 스타일이든 뭐든 그리고 뭐 앞에 또 뭐 체크 무늬가 또 있으니까 이것도 또 안 해주면. 일단 좀 먼저 톤을 먼저 잡아놨으니까 먼저 주황색 이쁜 색깔을 먼저 앞에다가 포진을 시켜주고요. 거기에 이제 이 앞쪽 이 앞동네 이제 좀 체크무늬니까 그리고 또 조금 뒤로 간다면 약간 더 물칠을 좀 줘갖고 그래서 이런 데가 이제 약간 체크무늬 같은 게 좀 비치고 이런 데도 좀 비치고 여기도 약간 비춰주고 이런 거니까 저 뒤쪽도 이런 쪽도 좀 연하고 여기는 채도가 있는 느낌의 붉은 띠가 이제 여기서 체크무늬는 어떤 리듬만 잘 타면 되는 거니까 그래갖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비쳤다.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체크에 대한 상황. 오늘 자리, 그 리듬 이런 것도 이제 좀 더 해주면 그래놓고 뭐 약간 뭐 블랙 느낌이 약간 들어가야 된다면 블랙이라기보다도 어두운 톤이 약간 들어가야 된다면 또 거기에다가 끈을 짓는 것도 같이 그래서 이제 약간 외곽 정리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요게 이렇게 위에서 때렸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둥이 쪽에 대한 그런 것도 해주고 여기도 이제 약간 체크 쪽에서 이제 좀 드러나는 이런 느낌도 자연스럽게 하면서 어떤 물질로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자연스러움과
느낌만으로 이제 같은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특별한 것보다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양감 내고 뭐 이렇게 적절하게 톤 맞추고 터치도 주고 그러면서 서열 관계를 좀 자연스럽게 맞춰준다든가 눈 스매시 뜨고 이제 톤 정리 해주는 거 흰색 정리 해주는 거 그런 거 이게 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외곽 다듬기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느낌을 이제 냈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오늘은 이제 이렇게 오늘 조금 더 해야 할 자리도 있고 뭐 그렇지만 아직 톤 정리도 좀 애매구리해지고 또 애매한 것도 있고 흰색 정리도 아직 덜 됐고 그런 거는 눈을 스며시 뜨고 그냥 그 톤 정리만 해주면 뭐 그렇게 자연스러운 사회관계들만 맞춰주고 네,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이렇게 기본 그 이제 그 스케치북 3일간에 걸쳐서 하는 것 중에 이틀이 이제 정리가 이제 요걸로서 하고 내일은 이제 뭐 또 어떤 상황이 이제 변할지 모르겠지만 또 뭐 배추라든가 뭐 또 다른 몇 개까지가 또 있어요. 신발 같은 것도 있고 그걸로 해서 이제 일단 요 스케치북에 대한 워터 컬러 이거에 대한 어떤 수업을 이제 일단 마치고 네. 아. 네, 말씀하시죠. 아, 끝이야? 아니요. 마치고 이제 지금 고체 물감과 뭐 또 다시 300알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주로 300알을 갖고 썼어요. 300알 S 스페셜. 확실히 이제 물 모금이 좋아 갖고 좀 이렇게 계속 그려 놓은 것도 좀 봤었고 그리고 이제 요 튼튼한 요 큰 작품을과 중간 작목까지도 화실에서 이렇게 놓고 쓰는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 이게 제가 보니까 화실에서 작업실에서 혼자 할 때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작은 거에서부터 좀 이렇게 안정감 있게 그리고 또 큰 것까지 충분히 이제 그릴 수 있는 그런 든든하고 바퀴가 있어갖고 이동도 좋고 들고 댕겨도 뭐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한 7, 8kg 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장점을 갖고 있는 게 보통 조그만 EGL보다도 이렇게 어떤 때는 큰 거를 그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좀 한 30호짜리를 그릴 때도 있고 이러면은 요런 거가 좀 이렇게 필요하지 않나 대학생들이 대학생들한테 졸업 작품 할 때 많이 쓰거든요. 졸작 할 때 네. 그럴 때는 100호짜리 뭐 50호짜리 큰 것도 많이 쓰니까. 욕심들이 많으니까 네. 공모전도 좀 이렇게 80호 100호 뭐 이런 거 막 내라 그래갖고 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럴 때는 대작 경쟁 하나 살려면은 막 싼 것만 해도 20 얼마, 30 얼마. 그러니까. 비싸지면 막 7, 80만 원까지 가는데. 거기다가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. 무겁죠, 나무라서. 근데 이거는 알루미늄이어서 저렴하고, 그 다음에 학생들이 쓰고, 이제 처음
학생 졸업한 애들은 아직은 금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네. 뭐 학교에서 이렇게 졸업 기념으로 선물로 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의견도 있고. 네. 그러면 이제 또 학교에서는 또 선물을 줬으니까 다시 또 구입을 해야 되고. 누이 좋고 내부 좋고. 이제 여지간 이 이젤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난 또 이게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제 있었지만 네. 잘 몰라갖고 이 좋은 그 이젤을 이 하방 내에서만 또 갖고 있어갖고 네. 막 이렇게 알리지 않으면은 몰라서 이렇게 그 굉장히 무거운 그 나무 이젤 그거 뭐 자세만 좋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용적으로는 편하지가 않아요. 이동도 간편하고 들고 뭐 또 딴 데로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좋은 장점이 있는 그 이젤이니까 AMB 대작용 이젤. 네. 대착. 네. 대작용. 뭐 이렇게 무슨 요즘 나오는 무슨 뭐지? 대신 그리는 거? 그거가 아니고 대착입니다. 큰 그림과 중간 그림, 작은 그림을 이제 그리는 걸로 네. 해서 오늘은 이 워터칼라 수채화 2 2편 수업을 네.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